언니뷰 구독 알림. 5만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리뷰 아트토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부다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우리 부원 작가님이 약 1년 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이번에 네. 홍보하러 나온 거 봤고요. 홍보, 네. 이번에 썰테인머스라는 이제 국내 패션 브랜드랑 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토이랑 목걸이 키링이 발매해서 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발매죠? 네, 네. 일단 목걸이랑 키링은 이제 발매를 했고 토이는 이제 다음 주에 발매를. 지금 저희 촬영 기준으로 다음 주니까 네네네. 업로드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네네. 발매가 됐을 겁니다. 저희 한 1년 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외모는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작품의 어떤 디테일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계기가 있었나? 1년 동안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 있는 폐관 수련했구나. 네. 아~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썰테인먼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13월처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옷을 만들어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배운대로 하죠. 당찬 포부를 지닌 혼났어. 송선미 대표님의 네. 디자이너 브랜드고. 아, 네. 네. 아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 썰테인먼스 그 업체에서 네.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 봐요. 네, 제가 좀 홍보를 네. 한다고 하고 네. 옷도 입고 나오고. 아, 이거 썰테인먼스. 네.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지도나 시장 점유율이나.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국내 말고도 뭐 일본이나 이쪽에서 되게 잘 된다고. 아, 일본에서? 그러면 잘 나가네. 전 근데 약간 좀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됐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델 노마라는 친구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티셔츠 발매를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보시고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이번 뭐 되게 좋은 계기가 됐던 거네요. 네, 되게 좋은 네. 케이스네요. 네. 그 보통 이제 이렇게 토이는 의류 업체랑 콜라보하는 사례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네임드들은. 네, 그렇죠. 네임드들은 네. 많이 하죠. 그러면 부은 작가님도 이제 곧 네임드의 반열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다른 브랜드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아식스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네. 대박 빡. 그러려면 이제 온리뷰도 이제 잘 돼야 되고.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원 작가님 뭔가 자책한 느낌. 왠지 이걸 막 멘트 시킨 것 같아. 네. 그런데 작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9SS 13months의 컨셉은 Another Future라는 제목인데. 또 다른 미래. 그러니까 2019년이 좀 예전에 좀 많은 뭐 영화나 뭐 소설 같은 데서 미래로 많이 보여지던 네, 많이 시대. 보여지던 시대인데 이제 2019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13months에서 그 과거에 좀 상상했던 2019년의 모습을 퓨처를 네, 그거를 좀 재해석해서 이번 시즌 네. 컨셉이 그렇다. 예전에 뭐 그런 데서 그려졌던 미래가 지금 뭐 실제로 막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때 좀 표현됐던 미래의 모습이 좀 스타일리시하고 좀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표현하려고 이 작품에 토이는 이제 룩북을 좀 보고 어떤 옷을 입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토이한테 좀 제일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골랐고 13months의 헤어밴드랑 트랙 자켓 또 이번에 발매한 가방을 메고 있는 룩북의 모델이 입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재현하려고 했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13months 여기 뒤에 이렇게 있고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유선 이어폰이네요. 네. 일부러 요즘 네. 다 뭐 갤럭시 버즈나 뭐 제 이거를 진짜 네. 고민 많이 했는데 저 에어팟 네, 에어팟이나 많이 쓰잖아요. 네. 토끼 귀에 붙이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귀 때문에 현실적이네. 이렇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 사이즈는 20cm. 네, 이제 귀까지 20cm. 귀까지 20cm고 에디션이 생각보다 적게 만들어졌어요. 네네. 20개인가요? 네, 20개 한정이고요. 20개고 네.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왔을 때쯤 이미 발매를 했겠지만 뭐 무신사랑 이제 여기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만 네, 네. 판매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이게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수익 쉐어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토이 만들 때 그 뭐 3D 프린터로 작업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직접 핸드로 네. 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부원 작가님은 어떤 작업 방식을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저는 산업 디자인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3D에 좀 익숙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3D 프린터로? 네. 미래지향적인 청년이네. 제 오리지널 캐릭터인 비비 래빗을 이제 키링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은 13 months 로고가 박혀 있어요. 깨알 같다. 이건 이제 목걸이인데 송선미 대표님이 네네. 아키라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네. 들었어요. 아키라의 배경도 이제 2019년이어서 네, 2019년이니까 아키라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바이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가지고 뭐 옷에 프린트도 넣고 대표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바이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한 바이크고 여기 또 보면 13 months 로고도 있고 뒤에 보면 제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다. 되게, 아 근데 저는 키링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하고 계신 거 보면 목걸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거 하면은 약간 폭주족 느낌 날 것 같아요. 폭주족도 아니고 폭주족 같은 막 이런 느낌. 귀여우실 것 같은데. 근데 마감도 이게 마감이라는 단어로 써도 되나요? 그쵸, 마감. 네, 퀄리티니까. 마감도 엄청 진짜 깔끔하게 정말 잘 됐고 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좀 작품 만들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파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색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네, 파츠가 이게 한 25개 정도. 아, 진짜 많이 쪼겠네요. 네. 지금 발매가 한번 살짝. 네, 지금 파츠가 그 정도면은 발매가는. 네. 그럼 한 50만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비싸고요. 네. 일단 발매가는 네. 3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키링하고 같이 이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고 네. 키링이 35,000원 목걸이가 3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건 아니잖아요. 네, 완전 아주 네. 비싼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되게 리즈너블한 가격이에요.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발매되면 완판이야 이거. 그렇죠. 구독자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네.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아, 목걸이. 네. 토끼 목걸이인데 네. 일단 5개 가지고 왔고요. 키링하고 이제 이거는 디자인은 똑같은데 뒤에 달려 있는 게 달라요. 이제 댓글로 목걸이를 받고 싶은 이유를 써주시면 이제 제 마음을 울린 댓글을 제가 거기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택배로 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웜업이 이제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쉽네요. 키워드 내 작품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필드 입장에서 얘기하면 약간 그 융화, 조화를 얘기할 것 같아요. 브랜드와 작가의 그 중간 접합점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밸런스. 키워드는 밸런스입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거 이런 거 할 때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불러주시면 네. 저는 네. 아, 네. 아니 이번처럼 그냥 편하게 연락할 네. 거잖아요. 네. 그 부원 작가님은 다음 작품은 언제쯤? 여기서 홍보를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홍콩에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양산이라고 네. 하면 대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100개 몇 개요? 100개 100개? 네. 아마 한 3개월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커요. 8인치? 8인치 8인치 뭘 만든 거예요? 1인치가 3.5인치가라인가요? 3.3인치인가? 네. 2.5인가요? 2.5인가? 아 그치 크긴 크. 요즘 별로 안 큰데? 발매가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공개를 하겠네요? 인스타에서? 네네. 그럼 그때쯤 한번 또 나오세요? 네, 한번 나오세요. 들고 오겠습니다. 이벤트도 네. 하고. 아니, 메이드 인 홍콩인데. 부담금으로 하나, 작품 하나 소장 네, 구입을. 아니요. 제 거를 한 번도 안 사셨어요. 아 남았을 때 사야지. 아 남았을 때. 네. 여기서 마무리 치면 될까요? 네. 언니표 아트토이 편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우리 부원 작가님 끝으로 혹시 뭐 네. 끝으로 드릴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일단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